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을 불안, 공포, 절망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나 날개가 없어서 굴러 다녀야만 합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작은 메추리 알이나 큰 타조 알이나 운명은 마찬가지입니다. 알은 언제 깨질까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조심해도 쉽게 깨져버려서 절망적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알에서 깨어나서 튼튼한 날개로 높이 날아오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목적은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일은 여기저기 굴러다녀도 깨어지지 않는 누구보다도 튼튼하고 큰 황금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날개를 달아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땅의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세계로 날아오르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육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가짜 화려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끝은 파멸입니다. 공허입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중심과 본질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한사코 거짓으로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가짜에 추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는 그저 밝아진 육안으로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았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러나 반나절이면 무화과 잎은 시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도저히 가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모를 거야. 그래서 계속하여 자신의 죄를 은폐할 방도를 강구합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과 시간은 죄의 은폐 방법을 찾는데 허비되어 버립니다. 그럴듯한 말과 표정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그리고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자신을 숨겨 버립니다.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는 놓치게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죄를 가린 아담과 이브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시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그 어두운 흥분이 가라앉아 두 사람이 차분해지고 자기 자신을 볼수 있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그들의 죄를 짐짓 모른 척 뒷짐을 지시고 동산을 어슬렁거리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숲속으로 얼른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그곳, 그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법, 아담은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고, 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아담의 대답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답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단순하게 죄가 들통이 나서 망치는 다가까봐 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두려움을 낳는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있습니다. 한순간 그 귀엽던 얼굴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어두워지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 부모임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눈으로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것을 실존적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실존적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실존적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또 망각하기 위해서 인류는 수많은 것들을 발명하였습니다. 마약, 술, 담배, 도박, 폭력, 미신, 향락산업, 또한 수행과 종교 철학 등등.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전에는 이 실존적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그 진리를 알 때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진리 자체는 예수님입니다. 진리 자체는 예수님.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숲길이라도 등에 아기만 업고 있어도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상상이 가죠, 그죠? 무서운 숲길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이렇게 약화됩니다. 아기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행 그 자체가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곧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해를 받아도 받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존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무서운 것은 본질 중심을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왜 그렇게 숨겼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중심을 보는 눈을 한사코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실패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는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굴러다니는 알로서 살게 새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패 원인을 바로 알면은 회복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본질을 벗어난 아담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다시 조용히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혹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면은 부드러웠을까요? 바로 아담의 이 말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이었다면 이것으로서 성경은 끝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징계나 심판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생명의 창조와 그 생명이 자라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치유와 변화와 성장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찾으시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톤은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인간이라면 여기서 몽둥이 들어서 대갈통 한대꽝 쳤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그것을 똑바로 보거라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물음에 대해서 네, 하나님,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실과를 제가 먹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은 에덴 동산을 바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죠? 바로 회복됩니다. 현재 아담은 타락이냐 구원이냐의 그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따먹었다고 시인하면 끝장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지?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셔서 100% 죽는다는 말이야. 이렇게 공갈하고 위협할 때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타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내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냐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담의 눈에는 사랑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 또한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얼마나 가슴 아픈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 대답에는 타락의 가장 추한 최종적인 모습을 몽땅 다 담고 있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이불을 처음 보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서로 만났을 때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지만 진짜 아담과 이브가 만났을 때는 서로 주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에덴 동산입니다. 자신보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심판을 면하겠다는 생각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이브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죄의 최종적인 모습은, 1차적인 모습은 은폐고, 두 번째 최종적인 모습은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 책임전가는 끝이 없습니다. 아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가로 열고 나는 하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가로 닫고입니다.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브가 나왔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양인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상 탓,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탓할 대상을 찾지 못하면 세상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아담은 이어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끝도 없이 내가 택한 저 사람이 아닙니다. 끝도 없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은 없습니다. 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면 그 실과를 내게 주므로 라고 해서 그 실과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만들어 놓았느냐? 애초부터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왜 이런 것이 내 눈앞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술이 왜 내 앞에 있느냐? 화투가 왜 내 앞에 있느냐? 그저 나는 한번 해본 것뿐이다. 앞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부딪혀놓고는 왜 전봇대가 내 앞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느냐? 다 사업상 할 수 없이 먹은 것이다. 이런 류의 책임 전가로 온 세상이 소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CEO입니다. 직원들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켜야 되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말 한두 마디로. 예.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 하면은 책임 전가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냐?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금방 잘못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고 회복으로 갈 수 있는데 끝도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대답에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먹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의 얼토당토않는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아담이 가리키는 이브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다시 이브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브는 아담의 돕는 배필,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엣지르라고 하였습니다. 이브가 여기서 잘 대답했으면은 에덴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담더러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이러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뱀에게 책임을 돌려버렸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유혹한 뱀이 문제가 아닙니다. 스카펙 박사가 얘기했죠. 사탄은 넌빙이다. 넌빙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털끝 하나로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그 강력한 힘은 뭐든지 사탄의 그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에서 의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만이 사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 화려함에 현혹되어서 움직임으로 사탄의 힘이 공중 권세까지 다 잡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이라도 유혹한 뱀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당한 나에게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자와 그 실과 뒤에 숨어 있는 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첫째,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은폐하고 숨기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셋째, 내 자신을 끝없이 합리화하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은 죄지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특징들입니다.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죠?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억울한 일, 부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손가락질을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낭떠러지 끝으로 밀고 가셨다. 그리고 나를 밀치셨다. 비로소 나는 날 수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상황,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비로소 나는 알에서 깨어나서 비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문제의 핵심적인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보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는 절반 이상은 풀린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 여러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든지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그 교리에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 사람 죽여놓고 회개했다고 다 용서를 해줘? 그러면 뭐 이 세상 그렇게 하게 아닙니다. 살인한 죄를 범한 사람 역시 진심으로 그 문제의 핵심을 보았다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는 비상의 유일한 발판이 됩니다. 어떠한 실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그 문제의 핵심의 본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등은 고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중독자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성현도 철학도 보지 못한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우리들 앞에 제시하고 이것이 진짜 큰 문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원래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입니다. 관역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가장 크게 놓았습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본질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체 그거를 보지 못하게 하면서 저지르는 수많은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빠이 붙여 있죠. 경산에 가면은 거기 가서 치성을 드리면은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경산에 가빠이 붙여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스님들이 열심히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되기 쉬울까요? 목사가 되기 쉬울까요? 스님이 되기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공부를 해놓고 그 바위 하나 지키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어리석음의 진수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렇게 규정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브랜드 박사가 필립 얀시와 함께 쓴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이라는 책에 존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인도인 존 카르메가는 중증나환자로서 손과 발이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손상되었고 얼굴은 기괴하게 변형되었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추한 외모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망상증까지 생겼습니다. 동료 환자들에게는 적대감을 드러냈고 물건을 훔치고 병원 관계자들의 지시를 거부하고 온갖 말썽을 다 부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제불능이라고 낙인 찍고 피했습니다. 존은 그럴수록 더욱더욱 잔인해져 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가간 것이 누구냐 하면은 폴 브랜트 박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의료 선교사로서 남편을 인도 풍토병으로 잃고도 92살까지 평생을 인도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인도인들을 치료한 사랑의 표본이었습니다. 존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전했습니다. 결국 존은 나병 요양소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존은 냉소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교회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브렌트 박사는 교회 리더들을 찾아가서 존의 나병은 안전궤도에 올라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을 안식시켰고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공용으로 컵을 사용하는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아침 존과 브렌트 박사는 긴장감 속에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쳐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을 향해서 환한 웃음을 보이면서 자기 옆 의자를 툭툭 치면서 여기와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존은 불편한 발을 질질 끌면서 그 남자 옆에 가서 앉았고 브렌트 박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건이 존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증오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브렌트 박사는 다시 인도를 찾았고 시간을 내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장이 자랑스러운 종업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가장 불량률이 적고 최고의 제품을 생산해서 본사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일하는 장소에 도착하자 그는 일하던 것은 멈추고 브렌트 박사를 향해서 돌아섰습니다. 브렌트 박사는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존이었기 때문입니다. 기형적인 기괴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담겨져 있었고 그것은 지금까지 본 미소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빛나는 미소였다고 브렌트 박사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태초의 그 영적 빛을 밝혀서 우리를 비추고 사탄의 존재를 직시하게 하고 죄로 얼룩진 내 모습, 책임 전가와 은폐의 온 힘을 탕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낫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셨는지 빛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저지르도 아니하는 모든 죄들을 스스로 책임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따르기로 합시다. 예.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하고 저것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리라. 그렇게 할 때 생명을 주는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주는 십자가로 바뀐다는 것을. 걱정과 어둠으로 가득한 땅을 벗어나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세계로 그때 비로소 훨훨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이 험한 세상,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모든 인간들이 지은 그 죄들을 홀로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릅니다. 주여, 이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그것을 내 책임으로 기꺼이 감당할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배나 되는 축복으로 내게 다가옴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곳 에덴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